이제 한 달, 한달 남았죠. 언제지? 18일? 아니, 16일? 한달 남았네. 자, 4-5번부터 볼게요. 다음 편은 어느 학교에서 한달 전에 구입한 휴대용 저장장치의 용량에 따른 한 개당 가격과 개수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어쨌든, 현재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의 가격이 한달 전보다 40% 하락했다. 이 학교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의 용량과 개수를 동일하게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였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어쨌든 뭐 결론만 놓고 보면 40% 하락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치? 일단은 그걸 적용시키지 않고 뭐를 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40% 하락을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5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40%가 하락했다는 거는 현재 금액의 60%의 금액으로 샀던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금액 계산하고 뭐 하면 된다고? 5분의 3만큼 빼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현재 금액은 뭐가 되겠어? 한 개당 가격과 개수를 곱한 거를 갖다가 쭉 더한 거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분석 딱 하고 나면은 사실 뭐 별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16AB가 되겠지. 맞죠? 두 번째 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A하고 8B를 곱하면 12AB가 되겠네요. 12AB.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요? 곱해 보면은 빨리 해봐. 빨리 누가 해봐. 9A. 9AB. 그 다음 뭐가 됩니까? 20. 4분의 27A. 4분의 27AB. 그 다음. 16분의 81A. 16분의 81AB. 81AB. 이렇게 됩니까? 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계산하고 뭐에다가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니? 5분의 3만 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답지 선택지를 보니까 약간 좀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 당연히 이거의 규칙을 좀 찾아가지고 뭐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문제를 조금 해석을 하면 되겠지. 일단은 뭐가 조금 눈에 거슬리니? AB 거슬립니까? 그럼 AB 거슬리면 AB 수 끄집어내세요. AB 끄집어내. 묶어버리면 되니까. 자, AB 끄집어냈어. 그럼 AB 뭐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AB는.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자, 얘를 우리가 뭐첫 번째야. 뭐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항이 다섯 개고, 첫 번째 항이 얼마고? 16이고, 곰비만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곰비 얼마? 얼마? 곱이 얼마? 그렇지. 어차피 얘네들이 다 등비수열이라면 여기서 찾아내려. 곱비는 뭐야? 곱비는 A1을 갖다가 A2로 나눈 게 곱비잖아. 그래, 안 그래?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 곱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항이 16이 되고요. 곱비는 4분의 3이 되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니? 다섯 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1마이너스 4분의 3 얼마야? 4분의 1 타고 올라가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첫 번째 항 얼마? 16이네요. 16 곱하기 뭐예요? 1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마이너스 4분의 얼마에 3의 n제곱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에 곱하기 얼마? 5분의 3ab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게 n이 아니죠?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정리하면 64잖아. 그렇지? 64니까 이거 3하고만 곱해가지고 정리 딱딱딱 하시면 다음 몇 번이 답이 되냐? 4번이 답이 되는 뭐이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는 어려워하지 말고, 사실 여기는 이제 뭐야, 등비라는 말이 사실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서 얘들아 등비를 다 찾아내야 되겠어. 어쨌든 어떤 항들을 만나잖아. 항들을 만나면 일단은 끄집어낼 거는 끄집어내야 돼. 왜 끄집어내고,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찾기 쉬우니까, 규칙을 찾기가 쉬우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규칙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다음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네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6번 문제. 자, 4-6번 문제를 조금 보면, 일단은 쌤이 시간을 좀 잠깐만 줄게요. 잠깐만 줄 테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을 조금만 한번 가져봅시다. 쌤이 좀 칠판에 좀 판서할 동안 좀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4-6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1은 1,1이고 PN은 A,B다.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바꿔놨어. 왜 바꿔놨냐면은 문제가 살짝 쉽게 말하면 너는 약간 골탕 먹이려고 B하고 A를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치? 사실은 A가 X거고 이게 Y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훨씬 또 느낌이 쉬워요. 그러니까 꼭 문제지 선택지가 있는 그대로 볼 필요는 없지. 내가 보기 편하게 뭐 그냥 살짝 바꿀 수는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거란 얘기야, 이거. 이것이면 이러한 상황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y쪽에다가 2를 추가를 해주고, 그치? 같아진다면은, 그렇지. x쪽에다가 이제 2를 뭐 하겠다?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얘들아, 규칙 찾기야, 규칙 찾기, 결국에는. 그치? 규칙을 찾아서, PN이 10,2의 10제곱이 됐을 때, N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1이 1,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A가 이거고 B가 이거 아니야. 맞습니까?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2의 1제곱이면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맞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P2가, 자, P1이 볼게요. P1은 1,1이면, 자, P2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뭐가 된다는 얘기야? 1,2가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하나 들어가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어보는 거야. 자, 여기다가 1 넣어봐서 얼마야? 2잖아, 2. 그렇지?
2인데 얘가 어차피 얼마야? 2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맞아들일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맞아지니까 아 P3은 P뭐는? P3은 여기에 1이 추가되는 거잖아. 여기에 1이. 이해돼요? 그러면 2, 2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니네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이 문제 딱 보고 아 이 새끼 봐라 항상 상당히 장난처럼 이런 게 드는 거야. 왜 B하고 A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 복잡하게 느껴져. 이거만 딱 쳐놓는데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는 거야. 장난질 친 거야. 그거 니네가 어떻게 하면 돼? 하하 웃으면서 바로 잡아주면 되지. 그게 실력인 거야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4잖아. 4, 4. 결론적으로 4가 X가 4인데 얘가 4가 되기 전까지는 Y가 늘어나는 거잖아. Y가. 이해되니 안 되니? 무슨 말이냐? P3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2,3이 되고 P5는 뭐가 되냐? 같아질 때까지. 자, 얘는 지금 4잖아. 그치? 4니까 너는 얼마야? 4가 된 거야. 4. 그치? 그러면은 4고 3보다 크잖아. 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1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5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다시 또 넣으면 얼마야? 4대 4. 얘가 같아서 안 같아졌어? 같아졌지. 같아졌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 1 플러스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쌤이 이제 앞에 거 얘를 안 쓸게. 어차피 이거 큰 의미가 없고 3,4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 되겠니?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잖아. 8.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8이 되기 8이 됐을 때까지 결론적으로 3,5 3,6 자 3,7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넣었더니 얘는 지금 8이잖아. 8. 그래 안 그래? 7보다 크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 더해주니까 3,5 어디까지? 8까지 여기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8이고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늘어나겠지. 이해되겠니? 그게 뭔 얘기냐면 은 이제 정리해볼게. 여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야. 1,1 1,2 2의 1제곱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2,2 2,3 2의 2제곱하고 얘하고 같아지면 내려오는 거지. 뭘로 내려오는 거야? 3으로. 3,4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니? 3,5까지 8까지 교겠지.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되겠어? 4,8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4,16까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같아진 동안에. 같아지면 내려오고 다시 5,5가 돼? 16이 돼서 5,5가 되겠어? 32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찾기가 생각보다 힘드냐고.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약간 이런 거 우리가 풀 때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거 문제 나오면 18번, 17번 이렇게 나와. 내가 너 무조건 잡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 완전히 마음이 다른 거야. 17번, 18번 문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 내가 완전히 잡겠다라는 생각과 일단 한번 해보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잡아야지. 그 정도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 빼고는 다 잡아야지 무조건. 그래서 얘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이니까 10,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처음에 올 때 10, 얘는 뭐가 되겠니? 2에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내려올 때 이해 안 돼? 그러면은 얘는 몇 번째가 되겠냐 지금 이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몇 개야? 얘 두 개야? 몇 개야? 세 개야. 얘는 몇 개야?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봅시다. 일단 잠깐만 얘는 두 개. 일단 개수 보자. 얘는 몇 개? 세 개. 얘는 몇 개니 얘는? 세 개. 얘는 몇 개니? 여기서 이제 빼면은 다섯 개가 되나요?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몇 개니?
16에서 8대면 8에다가 이러니까는 2개 이렇게 되겠죠. 9개.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33개 됩니까? 33개.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편하지? 어? 첫 번째 안 그래? 첫 번째는 2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럼 얘가 열 번째 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열 번째 항으로 보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10,2에 1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열 번째 항까지를 꽉 채웠을 때니까 얘가 어차피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다. 자, 얘는 2고, 3이고, 5고, 9고, 30이고 보니까 얘는 2의 0승 더합 이 정도로 보면 되나? 얘는 2의 2승 더합 이렇게 보면 되나? 얘는 2의 2승 더합 2.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지금 네 번째일 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쭉 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9승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한 거야? 더한 게 바로 여기 번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마지막 번째를 말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말하라고. 얘는 바로 싹 더한 거 바로 이 번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얘가 1이 몇 개니? 1이 10개네. 그치? 왜 2의 0승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니까? 2의 9승까지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우면 2의 0승부터 2의 1승에서 2의 10승 더하기 10. 이게 바로 내가 찾는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얘만 놓고 보면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2인 등비수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는 뭐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더하면 뭐 하는데 10 하면 되니까 2의 10승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다. 1, 1, 2, 3, 4, 5, 6, 7, 8, 9, 10. 2의 2, 잠깐만. 아! 아, 여기서 이거 해석을 조금 잘못했네요. 보면 이거네. 여기가 2의 2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한번 제가 봐봐야 되나요? 2의 2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 무조건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A, B에서 시작하는 거야. A, B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자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이렇게 다시 2에 1에서 시작하는 거야. 2콤마 1. 그 다음에 2콤마 2, 2콤마 3, 2콤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3콤마 1, 3콤마 2, 3콤마 3에서 3,8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규칙이 여기 끝에 있는 거를 데리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 자체가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처음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10,1부터 가면은 뭐 10,2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런적으로 이거 개수가 뭐냐면 얘는 2의 1이야. 얘가 2의 2가 되고 얘는 2의 3제곱.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번째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10번째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가 뭐가 되고 공비가 2가 되고 항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등차수열의 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아니고요. 2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2고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어, 그래서 뭐가 돼? 2의 11승 빼기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진경씨, 어디 잠깐만 해보세요. 엑셀에서 충분히 받았어. 너 씨, 일어나 빨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봐봐. P, N 플러스 1은 A하고 B, A하고 B에서 플러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A, B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시작 자체가. 알겠어? 자, 그렇게 해서 좀 넘겨보시고요. 166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따가, 어, 하죠. 아, 강아지 한다고? 지금 보고 나가, 엄마 오시고 나가. 하여튼 알았어요, 니 알았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이제 하여튼 편하게. 자, 5-10번 갑시다, 우리는. 어,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자, A1, A1이 얼마나 그랬어? 1이야. A2가 얼마야? 3 이렇게 되네. 니네가 잘 들어봐 선생님 말이야. 니네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 A1이 1이야, A2가 3이야. 그러면은 이거 딱 보고 얘는 등차냐 얘는 등변이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도 알 수가 없어. 최소한 항이 몇 개는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문제가 이렇게 있어. 뭐 문제 자체에서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라고 주면은 걔는 그거가 되겠지. 근데 그걸 안 주고 그냥 수열이라고 하면은 걔는 등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등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등차 등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보면서 뭐 등차다 등비다 오해하지 말고, 또 수열이라고 나왔다고 등차나 등비가 안 된다는 거는 또 아니야. 될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식을 봤더니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됐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4al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있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 뭘까? 자 봐봐, 우리가 이런 거 전에도 사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니? 얘들아, SN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 AN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SN과 AN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거 절대 계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줘야 돼? 맞춰줘야 돼. 즉, AN을 SN으로 맞추든 또는 SN을 AN으로 맞추든 맞춰줘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AN을 SN으로 맞출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AN은 뭐야? 특정한 어떤 항을 말하는 거고 SN은 뭘 말하는 거야? NN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SN을 AN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겠니? SN 플러스 1은 뭘 말하는 거야?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합에서 SN 마이너스 1은 뭐죠? A1에서 AN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을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얘는 뭐냐면 A n 플러스 1 플러스 an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어. 근데 실제로 이 수열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아주 잘 나와요. sn하고 an하고 믹스되어 있는 문제들. 반드시 sn을 an으로 모아라, 바꿔줘라.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벌써 여기서 감이 오냐 안 오냐? 감이 오야지 당연히 와야지. 진우 와 안 와? 진우 아직 안 왔고 진경이는 와 안 와? 소통만 물어뜯지 말고 좀 와. 와 안 와? 와? 그 감이 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4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봐. 당연히 이거 뭐야 an 플러스 1에 뭐가 돼? 제곱 플러스 얘는 2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an의 뭐야?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넘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9를 뭐 해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 아, 쉽게 말하면 잘 들어봐야 돼. 이거 이런 얘기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4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안에 있는 부호가 바꿔주는 거야. 안에 있는 부호. 이해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리 와봐, 선생님이.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좀 건전한 게 많죠. 일단은 이렇게 SN하고 AN으로 섞여있는 문제는 이렇게 먼저 AN꼴로 바꿔준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이고 얘는 지금 4잖아.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부호가 뭐한다? 바꿔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풀마 뭐가 돼? 2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풀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딱 뭐야 이게? 이게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 그치? 왜? A, N번째에서 뭐 2를 더해서 넘기거나 빼서 넘긴다는 뜻 아니야. 원로 다음번째 함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줬습니까?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누가 크고? A3가 크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뭘까? 아,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났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줬던 이 친구들이 바로 뭐야? 아, 너 뭐야? 등차구나. 그럼 바로 AN은 EN,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바로 A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A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20만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 39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생각 알면 굉장히 쉬운데 알지 못할 때는 상당히 뭔 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나와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한다 약간 그런 약간 너무나 문제긴 한데 하여튼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챙겨서 다음번에 이런 패턴의 문제를 만나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5-11번 문제네요. 5-11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볼게요.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항을 SN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고 자, SEN-1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SEN-1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얘기잖아 얘들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니? S1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S3이 되고 S5가 되고 S7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야. S9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의 뭘로 지금 얘는 보고 싶은 거냐? 하나의 항의 개념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왜? 이거 자체를 지금 뭘로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수열로 보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AN이 등차지 등비지는 몰라. 그런데 SEN-1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항까지 더하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고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고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고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마이너스 3이 공차가 되는 거야. 즉 얘는 마이너스 3을 더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다시 얘는 마이너스 3을 더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다시 얘도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다시 얘도 마이너스 3을 더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 SEN 수열 같은 경우는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이 S2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S4가 되고 S6이 되고 S8이 되고 S10이 돼. 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얘들아 S라는 것은 우리는 합이라는 거에 너무나 이렇게 막 꽉 얽매여 있다 보니까 S2, S4, S6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항으로 보기가 살짝 거부감이 있어. 일단 S를 만나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합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지 절대 뭐에서 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수요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공차가 2래. 즉
이렇게 갈 때는 2를 더해서 얘도 2를 더해서 얘도 2를 더해서 2를 더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마 이런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홀수하고 짝수하고 부호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걸 거야. 부호가 바뀌어.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한, 니네 2를 돕기 위해서 얘를 들어주면 S1이 얼마나 그랬지? A2가 얼마나 그랬지?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A1이 1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A2는 3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러면 A3은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그냥 S1에서 S3은 3만큼 더 적은 거잖아. 그래야 돼. 그럼 얘는 지금 1이잖아. 그렇지? 이거 S2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 얘보다 뭐가 돼야 된다고? 3만큼 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이만큼을 더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다시 이만큼을 더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S1은 1인데 S3은 다 더하니까 뭐가 돼? 3이니까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4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A4는 뭐가 되냐? A4는 S2가 4잖아. 그래 안 그래? S2가 4인데 얘보다는 2가 더 크니까 이만큼을 더해서 6이 돼야 되는 거야. 이만큼을 더해서. 이해되지? 이만큼을 더해서 6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6이 되려면 얘는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를 이렇게 홀수끼리가 더 홀수끼리만 홀수 개수만 이렇게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3씩 작아지는 거고 짝수 개씩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렇게 더한 거보다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3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 더한 게 또 마이너스 3 적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는 이거 약간 AN 자체는 어떤 의미가 크게 없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A2가 이제 1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줬고 A2가 자, 1이라고 줬고요. 뭘 거라고 했냐면은 A8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A8은 지금 얘는 A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아니라 SN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러면 우리가 A8을 갖다가 S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들아? S8에서 S 뭐를 빼야 돼? S7을 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S8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S2에서 누구에서? S2에서 얼마를 더한 거야? 하나, 둘, 세 개 더한 거지. 네. 맞아요? 네. 자, S8은 S2 더하기 얼마라고?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S7은 뭐가 되냐? S1,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세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이런 개념이 돼야 되겠지. 그래.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S2 마이너스 S1 6 빼기니까 더하기 얼마?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얘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A2야. 와! 좀 이상하다. 아무리 얼마가 되는 거니? 상당히 재밌죠? 집에 없나요? 76. 아, 3개니까 얘는 99. 우리 이거 얼마? 9. 얘가 15. 16.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보는 게 좋아. 경험해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뭐 다양한 어떤 형태를 만났을 때 저래 내가 이런 것도 해봤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는 지금 SN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요.
A8을 두어라고 한 거는 S8-S7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알아놨으면 좀 편하겠지. 얘는 S2 빼기 S1이니까 이 정보는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8과 S8과 S7을 S2와 S1에 관해서 변형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S8은 S2에다가 EC커드이니까 3번 커드니까 6을 더하는 거고, S7은 S1에서 이렇게 3번 더 간 거니까 공비 3번에 해당하는 뭐를? 그렇지, 9를 빼줘야 되는 거고.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다 하고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30번 문제. 어렵죠? 자, 계속 한번 깔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복습.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거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봐요. 자, 뭐 AN 수열이 있고 뭐 BN 수열이 있다. 그리고 각각은 등차 수열이고, AN의 등차를 D1이라고 하고 BN의 등차를 D2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AN의 합을 SN, 그 다음에 BN의 합을 TN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려준 거는 뭐냐면 이거죠. SN, SN, 즉 A의 합과 그 다음에 TN에 구분했더니 얘가 N제곱,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은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 안 그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 했었지. 그쵸? 합은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있고, 없으면 첫 번째항부터. 그치?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항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는 걸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또 나와 있죠? 첫 번째 항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 이런 느낌이야. 아, SL은 N에 관한 2차,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BN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왜? 얘네들 각각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각각이, 이게 첫 번째 항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각각이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D1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선생님이 n제곱의 최고차는 몇 배라고 했어? 두 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러면 얘는 2a 이렇게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D2는 뭐가 돼? D2는 E, B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해보면 뭐가 되냐? SN 곱하기 TN을 해보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은 A, B에 N에 4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A, B는 뭐가 되는 거니? A, B는 1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D1의 등차와 D2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D1 곱하기 D2. 자, 두 등차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4AB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AB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밝혔어? 1이라고 지금 밝혀냈잖아. 그런 쪽으로, 아, D1 곱하기 D2는 얼마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4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공차의 뭐가? 두 개의 공차의 곱이 4야, 4.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얘가 만약에 1이면 4고 2면 2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개의 곱이 4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그냥 들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라고 했고, 선생님 일단은 뭐는 해결했어? 리음번은 해결했지. D1하고 D2의 곱이 얼마다? 4라고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음번은, 아, 너는 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분이 뭐냐면, AN이 N이라면, AN이 N이라면, 이거 아주 간단하지. 그러면 얘들아, SN은 뭘까, SN은? 이건 지금 자연수란 뜻 아니야. A1, 1, A2, 2, A3, 3 이런 얘기잖아. 자연수의 합이니까 당연히 합은 뭐가 되겠어? 2분의 N, N 플러스, 당연히 이거 주고, 이거 누가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럼 SN이 이거라면은, 쉽게 말하면 얘는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얼마야? 4이잖아, 4N. 이거는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BN은 최소한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4N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어차피 뭐 두 개 곱하면 뭐 4라고 이미 알아내기도 했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알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SN 곱하기 TN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SN을 알고 있잖아.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N, N 플러스 1 곱하기 TN이라는 친구가 N 제곱에 N 플러스 1, N 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자, N 플러스 1, N 하나 없애주고 하나 없애주고요. N 플러스 1 없애줬어요. 이거 없애줬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 TN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EN에 MI 이렇게 얘기가 바로 TN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BN의 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BN은 자, 얘가 이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4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첫 번째 뭐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0이. 철수가 그렇게 일단 찾고 있는 0이. 당연히 빼기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기억번 뭐하다? 맞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디귿번은 디귿번이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A1이 만약에 0이 아니라 즉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라면 AN은 무조건 N이라 그 얘기야. 사실 이거는 디귿 그냥 느낌만 우리가 알면은 이걸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A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일반항이 n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즉 첫 번째 항이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이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고? 1밖에 안 된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 두 개의 공비의 곱이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공비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D1은 뭐가 될 수도 있어? 8분의 1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16분의 1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다양하게 뭐 할 수가 있어? 될 수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디귿번 이 얘기거든? A1이 0이 아니면 AN은 무조건 N이라는 이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A1이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A1이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AN은 자 이렇게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는 A1이 0이 아니고 무조건 이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A1이 2고 이거라고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문제 속에서. 왜? 사실 얘는 홀수거든. 홀수. 뭐라고? 홀수. 그치? 그리고 홀수 드릴 때는 SN이 바로 뭐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조금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편하긴 한데 홀수들의 합은 N제곱이에요. N제곱. 그거 알고 있어? 몰라? 몰라?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동생한테 놀리기 쉬워요. 자, 1, 3, 5 이거 얼마야? 더하면 2라고. 무슨 말이냐? 항이 몇 개 있니? 그 제곱이라고. 홀수하고 1, 4, 5, 7, 9 항이 몇 개야? 다섯 개, 이거 답은 얼마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거 할 건 없어.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AN 이렇다라고 보면, 얘는 N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N제곱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하면 S는 N제곱이라고 잡아보면 TN 이렇게 보면 되네.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도 TN도 뭐야? N제곱이니까 와 얘는 V가 2N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는 빼기 2, 1은 뭐가 되는 거야? TN 이런 수열이 되는 거야. A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고 AN은 이런 수열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실 가능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급번도 뭐 한다? D급번은 틀린 선택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억번하고 이응번에 해당하는 3번만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70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